예, 이 동네 한 30년 됐는데요. 오래되고 친절하고 잘하는 집이 있어요. 아. 그게 맛도 좋고, 예.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많이 동네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한번 가서 특히, 맛을 잡죠. 특히 맛있는 거? 저 영양통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영양통닭? 예. 영양통닭이 아니라 무스구이 아닌가? 영양 한방탕. 한방탕하고 영양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양을 갖다 하게 해서 한방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영양탕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삼겹살. 삼겹살. 또. 삼겹살은? 또, 응? 삼겹살은 삼겹살은 국산인가? 네. 예? 국산? 예. 삼겹살은 국산? 예. 비쌀 텐데 국산이. 국산 시방 뭐 1인분에 200g 해가지고 한 18,000원 정도 받습니다. 어, 그리고 싼 거야? 예, 한방 응? 어. 한방 오리탕이라는 거는 예. 예, 한 마리당 6만 원. 네 분이서 네 분이서 실컷 먹고 네. 거기에 또 영양 맛과정 들어있어서 아주 죽죽과정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주로 네. 많이 사용하고 아. 거치 오고 있습니다. 몸도 예. 좋고 죽도 좋으니까 치아 예. 없는 분도 드시고. 예. 아. 그래서 한번 저거 오니까 들어가 보시죠. 예. 사장님, 들어가세요. 삼겹살 2인분에다가 예. 저기 소주 한 병, 저 참미슬로. 참미슬로. 예. 알겠습니다. 네. 이모님 네. 삼겹살 2인분하고요 참미슬 한 병 주세요. 네. 안 나오 이거 뭐. 애기 반찬도 좋네. 한 잔 받으시죠. 아니, 내가 이제 따라 드릴 건데. 아니, 먼저 드릴게요. 오, 너무 많아, 회장님. 아이고. 한 잔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 마르니까 한 잔 먼저 드실래? 짠. 아. 참 맛 좋겠다. 아, 이 맛 술이 아니야, 물이야. 이 맛이네. 삼겹살 좋은 걸로만 드셨네. 하나 더 찍어. 쌈 짜가지고 딱 이렇게. 사장님이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와봤더니 진짜 맛있네. 네. 아니 김치도 맛있고 아주 술이... 깨끗하고 양념이 제대로 잘 맞았죠. 그리고 또 그쵸? 술이 맛있네. 네. 회장님 여기 딴 집하고 틀리게 술이 와 술이 쓰지도 않고 맛있어. 드셔. 하나도 안 써.
안주 먼저 잡숴. 안주. 그 고기 잡숴든가 햄 잡숴든가 안주 잡숴야 돼. 익었어, 회장님. 익었어. 이거는 이제 뭐. 익었어. 예, 80%만 익으면 돼. 예. 익었으니까 잡수시고. 아니, 돼지고기가 잘 익어야지 80% 익으면 돼? 됐어, 이 정도면. 삼겹살 참 좋네. 고기를 자주 드셔야 어르신들한테 좋대요. 응?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는 안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드셔야 돼. 네, 회장님 건강에도 좋고. 상추 하나 드려? 술이 또 없네. 한 잔 드려야겠네, 회장님. 어차피 이거 한 명 나왔으니까 우리 한 잔씩 다 뭐 치워버려야지. 그...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응? 나? 나 말이야. 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 이날부터.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잡숴도. 예. 주량이 있잖아요, 주량이. 주량, 회장님. 예? 주량 세 잔이야. 예, 예. 삼겹살이 진짜 맛있게 생겼네. 마늘도 잡수해, 마늘. 네. 마늘도 좋아요. 멋있어, 회장님. 봐봐. 얘 궁합이 맞아야 돼요. 네. 술안주로. 네. 꼬치도 좀 빨려놓을까? 꼬치 매운 거? 네. 괜찮으셔? 매운 고추? 자, 한 잔. 엄청 매울 것 같은데, 형님? 그래도 그냥 상추하고, 상추하고 잡수시오. 다 익었어. 이제 선생이 드시고 하면. 오늘 집 가니까? 네. 그 주인 아저씨가, 저 고기장 사오는 아저씨가 기름에다는 이 매운 고추를 갖다가 썰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아, 기름에다가? 융합이 돼서 참 좋다고 밥으로 먹는데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마늘이랑 양파랑 된장이랑 함께 해서 먹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밥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연세 많이 잡숴도 그렇게 잡수시는 거는 정말, 응? 건강하다. 놀랍다. 아. 그런 얘기 어디죠? 고추를 잡숴, 이거지? 네. 맵지만은. 그러면, 2시에. 가서 먹어봐야지, 회장님. 맛이 어떤가. 이모님, 밥 한 공기 주세요. 밥 한 공기 주세요. 네. 여기다 놓으시고, 회장님, 내가 조금 가져갈 테니까, 회장님 조금 밥 주셔. 네, 이거 밥 주셔, 이제. 여기다가. 한 숟가락도 밥 쏴. 그래야 밥이 최고야. 회장님. 아니, 난 찍는데, 그거 아주 좋아. 먹는 거. 언제든지 밥. 나이 먹으면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 예. 이게 밥이, 밥이 최고야. 네. 이게 많이 잡수시라고, 회장님. 아까 먹고. 원래 이 집이 파김치가 유명한 거 아니야? 파김치 뭐야?
파김치가 유명한 집이고 항상 파김치를 나오잖아. 파김치 한번 드셔봐야지. 이게 파김치가 유명한 집이라 저희가 하나 드세요. 딱 맞게 익었어. 파김치가. 딱 좋아. 맛있어, 이사님. 파김치가 딱 맞게 맛있네. 밥을 좀 늦게 먹으니까 맛은 더 있네. 전 잤어, 회장님. 회장님은 주량이 맺히셔? 주량이 소주 한 병? 한 병은? 한 병은 없어. 혼자? 어저께 기분 좋아서 한 병 딱 먹었어. 어저께 뭐 기분 좋으신 일 있어? 좋은 일 있으셔? 좋은 일이 있었어. 몸이 건강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어저께 가서 검사한 결과가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안 오고 6개월 동안 약 먹고 지켜본다. 결과를 보자. 그러면 그때 가서 만일에 나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고 심장막막침을 그렇지 않으면 약 먹고 나으면 좋다. 어저께 결과가 참 좋은 거지. 좋고 이제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동네 병원에 다니세요. 근데 회장님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어. 고와. 생각보다 인사가 있어서 그냥 드셔. 고추 너무 매워. 아우 매워. 고추가 이렇게 매운 거 어디서 사왔대? 청양고추? 청양고추 원래 매우니까. 맵다 매워. 형님 밥 좀 더 잡죠? 네. 이만 잡을 거야? 밥은 너무 조금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갖고 올까? 다 가지고 와. 아니 다 가지고 안 돼. 아니 난 안 먹을 거니까. 여기도 남았죠. 안 먹잖아. 아니 나는 파김치랑 먹을 거야. 그냥 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 잡고 짠. 우와 대박. 진짜 술이 맛있다. 없네? 맨 술이 없어. 근데 좀 나눠야 되겠는데? 나눴어. 아우 매. 나눈 건 이제 짝지. 건강을 위하여 회장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늘 건강하세요. 아, 오늘 잘 먹었다 정말. 회장님 때문에 진짜 좋은 데 가서 맛있게 잘 먹었네. 오늘 같으면 살면 좋겠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늘처럼만?